이것이야말로 이색조합의 끝판왕. 거서함이 입안에서 빵빵 터지는 모듬 곱창. 랍스터 한 마리를 통째로 구워내 부드러운 샛별이 입안에서 산으로 녹아내리는 랍스터 퀴. 그리고 입안에 착착 감기는 거르곤졸라 피자까지. 무왕 모든 곱창과 랍스터 거르곤졸라 피자를 함께 먹는 별난이별난 조합입니다. 세 가지를 모두 싸서 한 입에 먹어야 그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는데, 한국에서 만나기 너무 어려운 것들이잖아요. 곱창과 랍스터와 피자,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일석삼조. 맛있겠다. 삼색 삼맛 세 가지 음식을 함께 먹기 위해서는 특별한 비법이 숨겨져 있을까? 그 비법을 알아봐야겠습니다. 아르곱창 손질의 첫걸음은 바로 곱창맛 제거군요. 이거를 안 벗기면 굉장히 질겨가지고 곱창을 구워도 질겨가지고 먹기가 힘들거든요. 질긴막을 완벽 제거한 곱창은 연육제 속으로. 연육제에 담가가지고 좀 더 부드럽고 쫄깃하게 만듭니다. 아하! 곱창을 좀 더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파인애플과 사과, 배, 그리고 여기에 콜라를 넣고 곱게 갈아줍니다. 완성된 연육제에 손질된 곱창을 넣어주는데요. 이때 정확히 12분을 지키는 것이 사장님만의 철칙. 연육 시간이 오버가 되면은 푸석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요. 이 시간은 정확히 지켜줘야 됩니다. 곱창에 잡내는 밀가루로 말끔히 제거해주고요. 우와, 곱다. 우와, 뽀얀 색깔 자랑하는 손질된 곱창은 냉장고에서 하루 동안 숙성시켜줍니다. 그리고 숙성된 곱창을 찜기에 가지런히 줄 맞춰 놓는 사장님. 아니 갑자기 왜 곱창을 찜기에 넣는 거예요? 곱창을 찌게 되면 곱창에 여분으로 남아있던 안 좋은 지방들이 한 번 더 녹아져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그 지방도 내려갈 겸 그 다음에 안에 곱도 채울 겸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는 찌고 있어요. 아하! 곱창을 찌면 안 좋은 지방들은 날려버리고 고소한 곱은 좀 더 꽉 채울 수 있답니다. 한번 쪄서 부드러운 곱창은 너릇너릇 살짝 익혀주고요. 여기에 양과 대창을 곁들여주면 모든 곱창이 완성됩니다. 잘 먹겠습니다. 모든 곱창만 먹어도 고소고소하니 맛있겠지만 유별난 맛집인 만큼 곱창과 함께 먹는 요요요 랍스터를 빼놓을 수 없답니다.